상자마다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가 가득합니다. 제철 과일을 맛보려는 인파로 판매장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한 입 가득 베어물자 향긋하고 달콤한 맛에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엄청 달고 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와서 구매하고 가려고요. 축제장에서는 복숭아로 빚은 막걸리와 빵 등 특색 있는 먹거리도 선보였습니다. 세종에서 나오는 복숭아 막걸리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부드럽고 이게 좋았어요. 지난해 봄철 저온 현상과 중부권 집중호우 피해로 물량이 적었던 점을 고려해 올해는 현장 판매 복숭아 물량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축제장에서는 맛과 당도를 보장받는 조치원 복숭아를 시중 가격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비롯해 복숭아 화채 나눔 행사와 모기장 영화제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위해 복숭아 수확 체험과 복숭아 가래떡 만들기 등의 즐길 거리도 진행됩니다. 복숭아 축제를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우리 시 여름 대표 축제로 앞으로 발돋움 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복숭아 축제는 이번 주말 동안 세종 시민운동장과 조치원읍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